먹을 것 단순한 군대 답을 알지만 풀지는 못하는 숙제 곧 전학할 테니까 몰카를 돌려본 간부에 들끓는 여론에 꽂힌 남자들만 다 죽네 판데믹이 한참이지만 학교에 들을 지식 수준은 미달이라며 흐른 애들은 그 사람 남편 직업은 과연 뭘까 이 음모론도 웃기는 일이지 책임전가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런 열심히 모두 열심히 사는데 팔아먹은 정신이 썩어가고 있음을 느껴도 철없이 성숙한 것을 철없단 말하는 법이지 이젠 서울에 사는 것조차도 스펙인 세상 그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대체 왜 말이냐고 물어봐 가슴에 손을 얹어봐 이미 젊은 세대 느끼고 있지 오고 있어 한계가 우린 낙수를 바라고 지은 탑 위에 살지 그러니 그 탑을 부수는 건 멍청한 일이 맞지 하지만 이 큰 탑을 물어 방으로 세지 않은 이 탑을 더 짓는 건 멍청하다 사실 누구는 탑을 허물고 탑의 도를 주겠대 그렇게 빼라보면 허물어져 모두 죽겠네 이 높은 탑이 사람들은 배고파 우적대 또 다른 탑을 지으려니 도를 위해 많은데 낮추를 바람처럼 누가 부동산 그가 과가 정반대인 건 지지율의 역효과 살아나길 바란다만 그거마저 힘들다 이제 중소화되는 거의 두 배라 차이나 그 나라에선 우리 걸 다 뺏으려들지 여전히 꿈에 취한 꼴을 보면 와게나는지 아이의 꿈을 국가가 대신 꾸고 애쓰네 부모는 여전히 허황된 걸 조치라지 어느 순간부터 하고 싶은 걸 하는 아이에게 이 나라는 언제는 없으니 하라는 걸 내래 결국 똑같은 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애써도 책은 팔아먹어야 하니 그냥 애써줘 이미 교육은 본질보다 사람이 된 후 그러니 아이들은 이미 사회 역군이 되고 그 역군이 된 아이들은 등록금을 내줘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상해로 냅둬 이상해로 냅둬 이상해로 냅둬 yeah. 우린 낙수를 바라고 지은 탑 위 살지 그러니 그 탑을 부수는 건 멍청한 일이 맞지 하지만 이 그는 탑은 물 한 방울로 세지 않은 이 탑을 더 짓는 건 멍청하다 사실 누구는 탑을 허물고 탑이 도로 죽겠대 그렇게 빼다보면 허물어져 물을 죽겠네 이 높은 탑이 사람들은 배고파 우적대 또 다른 탑을 지으려니 도둑이 왜 많은데 우린 낙수를 바라고 지은 탑 위에 살지 그러나 이 탑은 오래됐어 부서질 것 같지 다들 제사방 도를 여러 가지 찾지 다만 인간의 기술력은 화상에 못 가는 사실 이쪽은 탑을 허물고 탑을 도로 죽겠대 이쪽은 탑을 더 세워야 우리가 살겠대 이미 높은 탑에는 먹을 물이 없고 탑을 허물면 우리가 살 집이 없는데 yeah.